어김없이 네온사인에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리. 범죄 욕망이 꿈틀대는 그 시간. 몸을 도사린 채 때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 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자! 자, 남은 상금 30만원. 그리고 이건 교수님이 디프리에 못해라고 주신 20만원! 야야야, 그동안 모형이 붙들고 씨름한다고 고생했다. 오늘만큼은 실컷 마시고 떠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다 잡부자.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고 소리나 착착 대응해라. 내가 오늘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금지한 거 알지? 너희들 오늘 다 묶고 죽는 기다. 알았지? 그래 그래, 묶고 죽자. 자, 다들 수능 꽉꽉 채웠지? 자, 모형 항공기 대회 은상을 축하하며 묶고 죽자! 죽자! 정말 기분 좋고 흥겨운 자리였다. 힘든 작업을 끝냈다는 개운함과 함께 대회에서 은상까지 거머쥔 것이다. 모두가 술에 취해 흥겨운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1차에서 2차로 술자리는 이어졌고 이들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경 이정태는 피를 흘리며 노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전화주신 분이죠? 예. 아이고, 내가 놀래가지고 얘. 아이, 또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그때 상황을 좀 보셨다던데.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소변이 좀 마려워가지고 얘. 아씨, 하필 급하다 급해. 아이고, 시원하다. 아, 이제 좀 잘겠네.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돌아서던 길. 최동석은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됐는데, 일당인 듯 보이는 세 남자와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 멀리서 보기에도 폭행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과격했다. 아, 저거 어찌해야 되나? 불량배들 아이가. 아,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러다 잠시 후, 이 뭐 있어? 괜찮아. 이 뭐 있어? 어, 이 사람 죽은 거 아이가? 뭐 있어? 뭐 있어? 그 사람들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 글쎄, 어두워가지고 얼굴 자세히 못 봤는데. 선배님, 방금 구급돼서 연락이 왔는데 아까 그 남자 사망하셨답니다. 엄마야, 죽었답니까 그 사람? 예. 그러고 이거 이어폰아, 이거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던 건데 피해자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래. 피해자는 사망하고 현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이어폰 하나. 그날 아침 해운대 경찰서 형사 4팀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찾았습니다. 찾았어. 이정태라,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네. 돈은 챙기고 지갑은 버리고. 강도 사건으로 초점 맞추자. 주치자들 손대는 놈들 있자. 일단 금마들 명단부터 쫙 한번 뽑아봐라.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진 점,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체내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사건이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게 되었고, 먼저 관내 동일 전과자들의 명단을 뽑은 다음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사 연령대와 인상 차기를 가진 용의자를 8명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그날의 알리바이를 조사,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는 그 시간에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있었어요. 저 큰 길가에 있는 지구대인데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이소. 이놈도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인자 어디로 갈까야? 택수한테 가보자. 예. 강도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 수사팀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발빠르게 수사에 돌입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용의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보통 체격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동종 범죄 전과자 중 조건에 맞는 이들은 단 8명. 이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긋난 퍼즐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박승호. 누구신데요? 현대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이 어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어디에서 뭐 했노? 어제 새벽에요. 저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트에서 알바하거든요. 왜요? 증명해 줄 사람 있나? 예. 저희 지배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건데. 최근에 취객들 돈 뺏고 다니는 놈들이 있다고 어디서 말 들은 거 없나? 아니요. 저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조각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용의자들은 저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고 이들에 대해 떠도는 소문도 일체 없는 듯 했다. 탐문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는데. 알겠다. 그때 낯익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놓칠 수 없는 직감이었다. 저 네 거가? MP3요. 제 건 아니고 친구한테 빌렸는데. 이어폰 색깔이 다른데. 이어폰을 잊어버렸다는 것 같던데. 잊어버렸다고? 현장에서 입수한 이어폰과 MP3를 비교해보니까 이것이 같은 제품이었고 MP3의 소유자인 한민규가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팀은 한민규를 강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집 앞에서 약 12시간가량 잠복을 해 있다가 집에서 나오던 한민규를 발견하고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6월 6일 아침 집 앞에서 검거된 한민규. 네가 이어폰 주인이자? 네. 4일날 새벽에 돈 뺏고 도망간 건 너희들 맞지? 누구누구 짓이고? 그 사람 죽은 건 알고 있나? 너희 세 명이 뭉쳐다니면서 이번 한 것만 한 건 아닐 끼고 얘기 좀 해보지. 말하기 싫나? 싫으면 네 혼자 간방 가야지 뭐. 혼자 뒤집어쓸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황. 한참을 고민하던 한민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와, 지기네. 이래 좋은 걸 갖다가 눈여겨만 하고 있을라카이. 에이, 참. 형님. 어서 오나. 뭐 좀 마셔서 왔나? 뭐 또 이런 걸 보고 있노? 야, 이 자식아. 진정한 사나이는 이런 걸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기다. 네가 진정한 사나이 길이 뭔지 아나? 나가서 술 한 잔 마실 돈도 없어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진정한 사나이 길이. 야, 들이 오늘 와 또 싸움으로 덤비고 지랄이고. 오늘 식당에 알바생 하나 나갔거든. 그래서 사장한테 형님 얘기 다 해놨다. 그러니까 형도 내일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지. 진짜? 이야, 눈물 난다. 진짜 눈물 나. 야, 기억나더만. 어? 이제 형님 생각도 다 할 줄 알고. 고맙다, 응? 동생들아. 말만 그러지 말고 이번엔 제발 좀 진득하게 붙어서 일 좀 해라. 알았다, 알았다. 어? 이제 형님의 취직을 축하할 겸 해서 우리 건배 한번 해야지, 어? 아주 오래전부터 형, 동생으로 지내온 이들. 절도 전과만 좋게 서너 개가 넘었던 세 사람은 징역살이와 출소를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아따 뭐 그것도 일하고 좀 피곤하네. 불 판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인 줄 아나? 그래 니 똥 굴다 절렀다 이 새끼야. 자 뭐 담배 하나 사온다. 근데 환장이고 먹고 죽을라 캐도 요거 뺏겼다. 아유 씨 이런 것도 행님이라고 진짜. 누굴 탓하겠노. 저런 인간하고 인연을 맺은 우리 탓해야지. 얼른 갔다 온다. 그날도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 일을 마친 이들은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야 언니야 아씨 아씨 이게 뭐고 이거는. 아, 미안해요. 꽤 취한 상태였던 이영조. 위태롭게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에서 강우진은 발견했다. 그것은 지갑이었다.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았지. 또 용돈벌이 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하려고? 하늘이 만들어준 기회를 그냥 버렸어야지. 구경하러 따라온다. 점차 거리를 좁혀가며 강호진은 이영주의 뒤를 따랐다. 가만 안 있나? 오! 와, 씨, 이거 대박이네, 이거. 그래, 하늘이 주신 기회라니까. 형 씨, 용돈 줘서 고맙소. 이걸로 택시나 타고 가라. 안 된다. 뭐가 이래 달라붙어 쌌노? 우종아, 햄 다리에 끈 붙었나? 까. 고개 따라서 뭐 껌이라 켜도 되겠네. 이런 게 붙으면 안 되지. 이런 게 붙으면 빨리 떼내야지. 취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고 강도짓을 저지른 강우재. 취객들이 술에 취해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은 느긋하게 범행을 즐겼다. 에이씨 어디 갔어 너. 하차 찾았다 얘가. 술에 한잔 하자. 뭔데? 갑자기 돈이 이상한데. 행님이 간만에 특혜함 살려봤지. 가자. 아 에이씨 그럼 나 데리고 가야지. 지들끼리만 하고.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는 사실 안 한다 카드만. 야 이 자식아 그게 말처럼 그리 쉽나. 눈앞에 자꾸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술 한잔 얻어먹고 싶으면 잠만 말고 따라온나. 가자. 아. 적당한 상황과 대상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 이들에겐 그것이 범행이었다. 강호재를 중심으로 뭉쳐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은 동네 서너배 지간으로 이미 절도, 폭행 등 전과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당 일을 마치고 새벽 시간 귀가하는 길에 취객들을 상대로 일상처럼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요. 이들의 범죄 행각은 남녀 구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심해서 와라. 늦도록 친구와 술을 마셨던 이정란. 집 근처에서 내린 그녀는 술을 깰 요량으로 비틀거리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늦은 밤 한적한 거리.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구시죠? 누나야. 아무리 지혜끼로 동생을 못 알아보면 어쩌노. 아이고 우리 누나 술 많이 취했네. 집에 가야지. 누님 갑시다. 세 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어디론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정란. 인근 공원으로 끌려오고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지만 두려움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니, 누니, 그러니까 술 처먹고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갔어야지. 이 세상에 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새벽에 술까지 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야 되니까 이마에 하는 기지. 다른 놈들 만나서 봐라. 벌써 큰일 났지. 누나야, 우리 먼저 갈 테니까는 요 앉아 있다가 술 좀 깨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래. 알았지? 사건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하나같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범행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고 늦은 밤 혼자 있는 취객이라면 누구나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는데. 만취한 상태로 일당에게 끌려온 남자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쉬이 깨닫지 못했다. 어이, 아저씨. 이거 완전 맛이 간데 이거. 그럼 뭐 우리 사이 힘 안 들이고 고맙지 뭐. 이 새끼 이거 지갑은 좋구만 완전 그러지네 그러지. 아이고 찌질아 씨. 에이씨 힘들게 데리고 왔더만은. 에이씨 진짜. 여기까지 데려다 준 대가로 가져가는 거니까 억울해할 거 없다. 그래 오늘 밤에 여기가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셔. 에? 아저씨 가자. 단지 자신들의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범행에 열중한 이들. 그렇게 두 달이 흘러갔다. 식당에서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냥 맘 좀 잡고 조용히 살면 안 되겠더나? 어? 아, 식당에서 일해봐야 그 얼마 된다고요? 그래서 잘했단 소리가 지금. 이정대는 어쩌다 죽인 기고. 지갑에 돈도 얼마 안 들었더만. 그걸 안 주려고 새끼가 가방만 놔줬어. 지난 6월 4일. 아, 왜 안 돼? 야, 니 먹고 이거 안 넣었나? 이 새끼 이거 술 취한 줄이 힘들었다. 야, 민규야. 야, 나 사람들 눈도 안 돼서 아니라노. 그날도 이웅과 주변을 맴돌고 있던 일당은 벤치에 앉아있던 이정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방을 가져가려던 순간 이정태가 정신을 차리면서 한민규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정태는 한적한 골목길로 끌려오게 됐는데. 죽으라고 한장을 하네. 한장을 해. 어? 이게 자신들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일당은 이정태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는 이정태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만 흘러나왔다. 그냥 가방만 얌전하게 넘겼으면 이렇게 안 맞아도 될 것 같다가 어? 가방 안에 뭐 금붙이라도 들었나? 뭘 그래 텐비노 텐비기라. 가방 주이소. 예? 가방 주이소. 참네. 마!
네 대학생 아이가 어? 아가 똑똑하게 생겼구만 씨. 말귀를 못 쳐 알아듣노 씨. 가자. 요원하다. 가자. 아유 씨. 이 새끼가 진짜 적당률은 취기 탓이었을까. 이정태는 끝까지 가방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그것은 또다시 무자비한 구타로 이어졌다. 폭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시간. 약 10여 분 뒤 이정태는 거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야, 애초부터 성질 건드린 거는 니니까 우리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알았나? 여보세요? 예, 형님. 예, 어디 있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금방 갈게요. 예. 누구? 태성이 술 한 잔 먹으러 오라는데? 그래? 응. 안 그래도 그 머리 같은 새끼 하나 만나가지고 기분도 다 망치네. 잘 됐네. 가자. 이미 늑골, 비골, 골절뿐 아니라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 직전에 이른 이정태. 현장에 남은 건 몇 시간 전만 해도 즐거움에 들떴던 한 남자와 바닥에 떨어진 이어폰이 전부였다. 안에 있네. 출입문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달리 도망갈 길은 없을 끼고 들어가 보자. 한민규의 진술을 통해 식당을 알아낸 수사팀. 여보세요. 네. 이들은 태연하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뭘로 드시겠습니까? 강우재. 뭐고? 우정아! 와라! 강우재, 강도살로 체포한다. 아 무슨 살인? 너 뭐야? 강도 살인 혐의로 강우재 검거. 유정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에서 살인자가 되기까지 징역살이와 출소를 반복하며 마치 익숙한 놀이를 하듯 습관처럼 범행을 저질러온 일당. 강도 살인 혐의로 이우정 검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 그 어떤 고민이나 생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여럿이 무리지어 다니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돈을 빼앗는 등 생활의 하나로 여길 정도였는데요.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현실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빼앗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두려움도 없었고 죄의식이란 더더욱 없었다. 이들은 오직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을 일상생활처럼 저질러 왔는데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져버린 생각이 스스로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사건. 이들은 엇나간 욕망을 추스르고 과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